티라미수 케이크, 티라미수 케이크. 비주얼 엔젤 해주세요. 비주얼 엔젤 하고 싶대요. 자칭 비주얼 엔젤을 밀고 있는 자칭 아니에요. 팬분들이 불러주셨어요. 머스를 머스를 운동에 천사를 붙이니까 왜 이렇게 알아봤던 내 맘에 새로 피어난 꽃들과 Hi, 안녕하세요. 히트볼 서브링 아트미스. My name is Ria. I'll be asking you a few questions. But before that, girls, can you girls please introduce yourself first and say hi, 레마자. Hi, 레마자. I'm Heejin. Hi, 레마자. This is Kim Lee. Hi, 레마자. I'm Jinso. Hi, 레마자. I'm Hasil. Hi, 레마자. I'm Jenny. 저희 아르테미스라는 그룹은 말이죠.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나사에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는 게 것이 있어요. 그 프로젝트가 루나게이트를 오고 가는 프로젝트인데, 그런 저희가 루나게이트를 방문하겠다. 네, 참고로 루나게이트는 달을 향해 가는 중간에 있는 게이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룹입니다. 멋진 그룹입니다. 그럼요. 네. 다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얼어붙은 내 맘에 새로 피어난 꽃들과 빙점 속에 감춰왔던 건 얼어있던 널 향한 내 맘. 저 같은 경우는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이달의 소녀에도 버터플라이라는 곡이 있었거든요. 그 버터플라이를 이어서 아르테미스만의 또 새로운 버터플라이 이야기를 그린 노래입니다. 그래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한 명씩 정해주자. 한 명씩. 좋아요. 그러면 오른쪽 멤버나 왼쪽 멤버한테 막 정해줄까? 아, 서로가 정해줄게요? 어려워. 그냥 다 같이 정해주자. 그래. 그럼 희진이부터. 저는 희진이는 약간 엔젤 중에 엔젤인 느낌? 엔젤 오브 엔젤. 엔젤 오브 엔젤. 약간 그 엔젤들 사이에서 탑 위에 있는 엔젤. 비주얼 엔젤 해주세요. 비주얼 엔젤 하고 싶대요. 비주얼 엔젤을 밀고 있는 본인이 정했어요. 네, 비주얼. 자칭 비주얼 엔젤을 밀고 있는 희진. 자칭 아니에요. 팬분들이 불러주셨어요. 네, 다음이요. 네, 나는 언니는 운동 천사. 머슬 엔젤. 머슬 엔젤. 머슬 엔젤. 운동의 천사를 붙이니까 왜 이렇게 당신은 하실 수 있어요. 으쌰으쌰. 약간 이런 느낌. 헬스를 하실 때마다 나 여기서 터보고 당신의 건강을 지키세요.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리비는 이제 여러분들이 운동하실 때 여기서 더 못할 것 같아 하면 여기서 이제 머슬 천사 회원님 두 개만 더 그런 느낌. 다시 의지가 활발 타오르도록. 진솔이. 진솔 언니? 진솔 언니는 저는 진솔이는요. 전 시크한 걸로 가주세요. 아니. 이미지 다시 정할 거거든요. 그거 정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고 시크한 이미지 지금 7년째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데뷔 3주 차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진솔이는 7년 동안 정말 한결같은 건 뭐죠? 약간 티의 천사? 티의 천사? 그러니까 너무 저한테만 티인 것 같은데? 너무해. 뭐가 있지? 티의 천사? 티의 천사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츤데레의 천사. 그래요. 티의 천사가 결국은 츤데레의 천사니까. 그래요. 츤데레의 천사. 언니 꽃 하자. 꽃. 언니 꽃 좋아하잖아. 꽃천사. 약간 피아노 선생님. 그래도 피아노 천사라고 할 순 없잖아. 나만 안 예쁜 거. 체리, 체리는 나. 체리는 밥 천사. 밥 먹어 천사. 밥 먹어 천사. 밥 필요. 팔랑팔랑 천사. 종이. 귀가 팔랑. 종이 천사. 귀가 팔랑팔랑 천사. 종이 천사 아니야. 귀가 팔랑팔랑. 팔랑팔랑. 종이 천사도 나쁘지 않은데. 종이 천사 약간 이중적인 의미. 종이 천사여서 밥 먹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밥도 먹어야 되고 얇아가지고 얇은 귀. 예. 종이 천사. 천사가 아닌 것 같아. 비싸다 언니. 그러니까. 되게 비싸다.
전 있습니다, 의견. 네. 뭐죠? 정말 비공식으로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희진이가 사실 자기 스스로도 짐을 못 챙기거든요. 덜렁대는. 아, 맞아요. 굉장히 덜렁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리더는 아직 부족하지 않나. 너의 몸에 리더해. 사실. 스스로 리더. 스스로 리더를 좀 해야겠네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가수분이 있는데 그분과 꼭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죠? 바로 새소년의 황서윤 씨입니다. 꼭 한번 작업을 함께하면 정말 저의 네,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어, 요즘에 그 티라미수 케이크 티라미수 케이크 이거를 요즘 멤버들이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누군가 한 명이랑 찍을 건데요. 그거 아세요? Love you. 어, 알지. Need you. 달리야. 몰라. 모르시는군요. 희진이가 네. 항상 전해주는 게 저희의 네. 틱톡 트렌드입니다. 모르겠어요. 한국에 올려주는 거. 네, 저희가 아직까지 동남아 투어 계획이 나오진 않았는데 정말 멤버들과 저희 회사 모두 너무 가고 싶어서 이렇게 추진 중에 있는데요. 만약에 가게 된다면 몽키힐 원숭이 체험이라는 게 있대요. 거기서 저도 이렇게 원숭이들과 함께 막 셀카도 찍어보고 싶고 그리고 또 반딧불 체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밤에 반딧불이들과 또 찍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꼭 말레이시아에 가서 체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좋아요. 우리도 만나고 싶고. 불러주세요. 멜리사. To all Malaysia fans, don't forget to follow all Remaja social media to watch Artemis and more K-pop content. Bye. 주파기. 주파기.